리딩 파워 유형편 완성 챕터 1 리뷰 3번 들어가자. 목적 문제인데 이거는 뭐 간단해서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 어법적으로 조심한 부분은 이렇게 연두색으로 전했다. 그 외적으로 다른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게 혹시 지칭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에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As you know, 당신도 알다시피 나의 아들 데이비드는 이제 stomach ulcer patient, 위궤양 환자입니다. 당신의. 그리고 당신 환자들 중에 그 환자이니까 이렇게 yours를 써야 돼. 그냥 yours, your 하면 안 되지 당연히. 당신 환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he is in treatment, 그는 치료 중입니다. 당신의 어떤 감독 아래에서, 그러니까 당신 관리 아래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In the previous checkup, 그 이전 검진에서 지난주 이전 검진에서 you strictly ordered, 당신이 엄격하게 명령했습니다. 대절이지. 어디까지 가니? 여기 끝까지 가는 거야. 근데 대절 안에 부사절이 들어갔어. 이렇게 no matter what the situation is. 이렇게 no matter what 같은 경우는 whatever로 바꿀 수도 있다. 이거 부사절이야. 그러니까 해석은 이거지. 그 사항이 무엇인지 간에 we are not allowed, 우리가 허락되지 않는다고 뭐 하도록? 그를 병원 밖으로 데려가도록 허락되지 않는다고 당신이 명령했습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이 allow 같은 경우는 원래 5형식 구조야. allow, 명사, 그 다음에 to잖아. 허락했습니다. 명사가 to하게. 그런데 이렇게 수동태로 명사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얘가 be allowed가 되고 뒤에 이렇게 보인 to 부정사가 오게 되지. 그래서 이 명사가 to하도록 허락된다. 이런 구조. 5형식 수동태가 되면 다 이런 꼴이야. 그래서 여기 to가 왔다는 거야. I'm here. 나는 여기 있습니다. To talk about that. 그것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밖으로 데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무슨 얘기하려고 하겠니? 뭐 이제 외출 좀 시키고 싶다 이거겠지? 자, 봅시다. 이제 그 왜 외출을 하고 싶은지 이제 얘기를 할 거야. Yesterday, 어제 나의 어머니가 passed away, 돌아가셨습니다. She was a lovely person. 그녀는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데이비드는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녀와. 여기서 그녀는 그 자기 어머니지. She lives. 그녀는 살고 있습니다. Australia. 그리고 we have go there. 우리는 거기 가야 합니다. 그 장례식을 위해서. 그리고 데이비드는 is insisting.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I told him.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him은 데이비드야. 뭐라고 말했느냐. You have told us not to take him anywhere. 당신은 누구야? 의사야, 의사. 의사가 have told us, 말했다고, 이 5형식이지? 우리가 그를 데려가지 말라고, 어디로든 그를 데려가지 말라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5형식, 데려가지 않는 거니까 to 부정사 앞에 이렇게 not을 썼다. 여기서 그는 당연히 데이비드지. 그러나 그, 데이비드는 is a tough little kid. 아주 거친 작은 아이, 이 얘기는 다루기 힘든 작은 꼬마아이입니다. 그리고 he won't listen to you. 그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you는 당연히 의사 선생님. we simply don't have enough potential. 우리는 단지 충분한 잠재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능력? to deal with his stubbornness. 그의 완고한, 그의 고집을 다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완고한 고집을 다룰 그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I want to see. 나는 알고 싶습니다. 뭐를? 동사 뒤에 if 왔으니까 이거는 명사절인지 아닌지지? 뭐로 바꿀 수 있니? 당연히 whether로 바꿀 수 있다. 뭐 당신이 허락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5형식 뭘? 그가 우리와 함께 여행 가도록 3일 동안 여행 가도록 허락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I hope 나는 바랍니다. 당신이 그 상황을 이해해 주기를 그리고 we'll think of some way 어떤 방법을 생각해 줄 것을. 어떤 방법? To allow David to go with us. 데이비드가 우리와 함께 가도록 허락해 주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줄 것을 바랍니다. I'm waiting for your reply. 나는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목적은 이거였지. 아들의 병원 외출을 구하려고. 뭐 목적 문제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이제 그 지금 지칭 문제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왔으니까 데이비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그 엄마 그리고 그 엄마의 또 엄마 이런 사람들 나왔으니까 거기에 조금 집중하면서 공부하면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3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